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청주에서 온 43살 이상현입니다. 이상현 씨. 네.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세요? 네,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근데 자영업 치고는 굉장히 그 말쑥하세요. 깨끗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보이는 것만. 네, 업종 어떤 업종을 하고 계시는지. 건설 기계 쪽. 건설 기계. 그럼 험악한데 그쪽은. 오. 오. 그런데도 되게 깨끗하세요, 그냥.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당히 깨끗하시고. 지금 이 모임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한울회야. 한울회야. 한울회. 아, 누가 줬어요?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공모. 예, 공모에서. 오, 그래서 당첨되신 분은 뭐 돈 줬습니까? 상금 같은 거? 얄짤 없습니다. 얄짤 없어요. 예. 아,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요? 1년에 4번이요. 4번. 예. 3개월에 한 번씩? 예. 아, 그럼 오늘 이제 연말이니까 한번 모이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장 선출하셨고. 예. 예. 자, 우리 네티즌 분들한테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방송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애청해 계시는데 오늘따라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 생환님, 요정님, 리온님, 소피아님, 드라콘님, 머루님, 라디와이님, 일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의 아그네스님, 네,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세이클럽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네, 잠시 이분 도전이 끝나게 되면. 계신 분들은 채점을 냉정한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한 채점, 네, 냉정하게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 뭐 계신 좀 글을 쭉 보시면서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이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 아, 계기요? 네. 아, 만들게 된 계기. 네, 학교 그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아,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교요. 아, 대학교 문명이시구나. 예. 자,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충청대학교 나왔어요. 아, 충청대학교. 이야, 과는 어떻게 돼요? 과는 관계 없습니까? 예, 그렇죠. 아, 과는 관계. 충청대학교 나오신 예. 분들 메태 뭐 메태 졸업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답니다. 90학번이랍니다. 90학번, 예. 네. 그러시군요. 학번으로 그렇죠. 모르죠. 네, 학번으로. 네. 학번으로. 네, 학번으로. 네. 제가 좀 짧다 보니까. 네. 아, 다 뽀록나네 여기서. 네. 잘 불러달래요. 네.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천상재회 불러드리겠습니다. 천상재. 천상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 같은 핀끼리 싸우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천상재 네, 불러준답니다. 여 남자 키로 예예 예. 네, 남자 키로 바꿉니다. 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안 바뀌었어요? 다시요. 바뀐 것 같은데. 됐네. 자, 다시 이제 사서적이 보시고.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수 없겠지. 목매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 할 이야기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을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너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래요. 그대의 작은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래요.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래요. 이야, 아니, 아니 가수가 나온 줄 알았는데. 자, 점수들 불러주세요. 점수, 어, 75점, 70점. 이야, 이게 웬일이야? 짜다 짜. 야, 아, 오늘 잘못 만났네, 네티즌들아. 자, 봅시다. 긴장 되실 건데 차분하게 잘 불러줬습니다. 음정 박자 좋으시고 잔잔하게 잘 부르셨어요. 85점, 88점. 야, 계속 올라가 점수가. 네, 85점, 88점. 네, 점수 안 올리신 분 누구예요? 아, 우리 신의 아그레스님 72점. 어, 생화님 90점. 이야, 생화님이 여자분이시네. 네.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있네. 원래 인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네. 자, 평균 점수 봤을 때 72점부터 75, 70, 예, 85, 88, 90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네, 85점은 나왔습니다. 네. 아, 우리 레드와인님이 정확하게 찍어주셨어요. 네. 긴장되실 건데 차분하게 잘 부르셨다고. 통과 점수가 딱 나왔어요. 네. 아, 애석하게도 통과 점수만 나왔어. 90점이 나왔으면 앵콜 한번 하는 건데, 그죠? 네. 아, 야, 그러면 이제. 우리 회장님 뽑으셨다며. 예. 네. 아니, 아니. 회장님 뽑으셨다며. 회장님한테 덕담 한마디 하셔야지. 덕담. 덕담 한마디 하시고 이제. 덕담 한마디. 아니, 덕담 한마디 이제. 멘트. 네, 멘트. 2년 동안 우리 모임 잘 끌어주리라 믿고. 예. 아, 2년이에요, 인기가? 예, 2년이에요. 2년. 네. 잘 따르겠습니다. 한 올해. 예. 뭐 봉사 같은 거, 사회 봉사 같은 거 합니까? 사회봉사는 그냥 이걸로 그냥 모임은 남는도 회비 갖고 다 이거 네, 유흥적으로 어, 유흥적으로 그냥 하루 그냥 3차까지 가신 다음에 예. 예, 이걸로 그냥 아, 전부 다 아, 그 정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 그래야겠네.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이상현 씨. 네, 고맙습니다. 네. 충청대학교 나오신 분들이구나 전부 다. 네, 멋지세요. 네, 충청대학교 나오신 분들. 자.